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여기는 공용화 승무도 매장지에 수백만 평에 이르는 정말 엄청난 곳이에요. 자, 거기에서 이미 신고했듯이 자, 여기는 공용화석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죠.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자, 여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차근차근히. 밑에서부터 위로 파도에서 올라오겠죠. 자, 거꾸로 말하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쌓였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위는 육지에 가까우니까, 그죠? 제일 최신청일 거예요. 석회암지대에 뭔가가 이물질이 있어요. 철질 종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사이에 아주 미세한 석탄 같은 기름줄 이 흘렀다는 게 보이고요. 저기에 석탄 일부가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요거는 이제 석탄층 사이 나무 쪽인 것 같아요. 식물. 네, 자, 저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청대를 이루면서 자, 그 밑으로 가니까 여기에 석탄층과 석탄층 사이에 요게 들어와 있어요. 석회암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까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형태가 있습니다. 네, 누워졌어요. 이쪽 방향으로 누웠어요. 굴곡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석회암이 일반적인가 조금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밑에 또 석탄층이 또 있어요. 자, 석탄층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석탄층 밑 사이에서 석탄과 석탄층 사이에서 뭔가 하나 누런 게 보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요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요런 게다 그런 것입니다. 네, 여기서 나온 것들이죠. 자, 그런데 그게 공용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죠? 석탄과 석탄층 사이에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이제 아예 구워졌어요. 구워졌고 이제 표피에 있는 그 모습이 좀 보이는 거고요. 조직 구조가 보이는 거고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쭉 살펴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게안 보이는 것도 있죠. 저런 식으로. 저거는 이제 완전 바짝 구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자, 여기 이제 새카만 게또 보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등 딱지가 있는 공룡, 그대한 공룡. 이건 머리인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과 석탄층 사이에 있는 거는 뭐죠? 거대한 동물. 당연히 공룡이죠. 그거밖에 답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석회암과 일반 석회암 사이에 석탄층이 있고, 자, 여기 사실 보시는 것처럼 석회암, 석탄, 또 석회암 같이 보이지만 이거하고는 좀 질이 좀 다른 것. 그리고 석탄인데 앞에 석탄과는 조금 다른, 그리고 그거랑 사이에서 이런 소위 갑옥공룡 같은 표피, 파충류의 표피와 좀 닮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저기도 보면 저런 것들이 막 나오죠. 네, 그런 다음에 이게 바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런 거, 네, 요런 게 그런 거라고 보여드릴 수 있고, 그과 밀도가 엄청 무겁다라고 그랬어요. 밀도 무겁고 자석이 붙지 않은 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붉은 아주 특이한 돌돌이 있는데 처음에는 운석이나 황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불에 탁탁 튀는 특징이 있어요. 불에 반응을 하니까 아주 흥미로운 것이죠. 네. 일단은 칼슘, 칼륨 네, 인 이런 성분들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거는 맞고요. 자,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공용화석 무덤 수백만 평에 이르고요. 그리고 최소한 1억만 마리 정도는 매장돼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보석도 희한한 보석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보석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유념해서 좋게 보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포항에서 강엽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엽 보석 감정 앵두금 순분 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최근에는 오도리 해수욕장의 다이아몬드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보기를 원하시면 다양한 종류의 원석이 있습니다.